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작업을 하다보면 여러 노트의 벨로시티를 동일하게 바꿀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여기 들어가서 미디 트랜스폼에서 여기 있죠? 얘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좀 번거롭고 사람에 따라서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 더 편리하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할 노트들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쉬프트 옵션을 누르면서 여기 있죠? 벨로시티 이 항목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그렇죠? 로직에서는 마지막으로 입력된 노트의 길이와 벨로시티가 기억이 되어서 노트를 입력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편리할 때도 있지만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입력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럴 때마다 매번 이렇게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입력함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노트를 길이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불편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직에 있는 펜슬 툴은 원래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로 입력할 노트의 길이와 벨로시티를 얘랑 똑같이 하겠다. 그럴 때는 먼저 이런 식으로 노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첫 번째 있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입력해 볼게요. 그렇죠? 똑같이 입력됩니다. 이걸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선택하고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리전 안에 있는 노트들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단축키로 G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꽉 차게 보게 됩니다. 참고로 다시 G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도 눌러볼게요. 되죠? 다시 또 돌아가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특정 리전만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헤드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선택하고 있는 리전을 들으려면은 플레이헤드를 이렇게 이동하신 다음에 그리고 얘만 듣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솔로로 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이거보다 더 편리하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고 얘만 솔로로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자, 리전 보시면은 여기 상단에 있죠.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사이클이 되고 솔로가 됩니다. 찍으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원하시는 리전을 클릭하고 여기 있죠?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서 얘만 듣게 해줍니다. 네, 오늘은요 피아노 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